왜 이래? 왜 그래 도대체 너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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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나지 말랬지? 꼴도 보이지 말랬지? 싫다고 했잖니? 싫다고? 싫다고?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는 왜 꽂아두는 거야? 어머니, 싫다고! 어머니. 너도 싫고 현대도 싫고 어머니 나 싫다고! 제가 진정해세요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.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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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비키란 말이야. 비켜! 비켜! 나가 있을게요 저.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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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. 내가 올라가서 간호사한테 소독약이랑 그 반창고 좀 얻어볼게요. 아, 괜찮아. 왜 다쳤어? 부딪혔어. 왜? 근데 왜 울고 있었어? 여기까지 왜 왔어? 야, 너 괜찮아? 야, 저, 너 올라가갖고 간호사한테 그 소독약 하고. 어, 여기 있어. 영민하긴. 이제 알았냐? 조용히 알고 있어. 찍소리 말고. 어휴, 많이 다쳤네. 너 어쩌다 그랬어? 조용히 하라니까. 그래 뭐, 사실 할 말도 없다. 봉제실에 디자인 넘겨줘야 되는데. 어, 내가 그거 교정 보고 넘기고 오는 길이야. 미안하다 친구야. 얼굴 좀 대라 친구야. 이쁜 얼굴에 드디어 상처 나게 생겼네. 고소하네. 따가워? 괜찮아. 영주 아줌마, 내가 올라가서 좀 만나볼까? 어, 아니야 그러지 마. 미안해 차 실장. 뭘? 여러 가지 다. 미리는 더 있을 거지? 너 죽은 어쨌냐? 아차. 으, 못 살아 하여튼. 그 간호사 데스크에 뒀으니까 없어지지 않았겠지. 여기 있어. 내가 들어가서 좀 뵐게. 저, 아줌마 저예요. 미리예요. 나가라. 좀 많이 상하시죠? 나가라고. 예, 저 그냥 몇 말씀만 드리고 가려고요 아줌마. 필요 없다고. 아줌마 건강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이렇게 화나게 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수진이한테. 뭐?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아줌마.
저 같으면 거짓말했어요, 아줌마한테. 수진이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아줌마가 더 화가 많이 나셨고요. 그런데 그런 수진이가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병실 밖에서 밤새 아줌마 걱정을 하고 응? 꼬박 밤 한숨도 잠도 못 자고 저러고 기다리고 있어요. 전부 다 수진이 진심이에요. 들어보시고 화내시고 들어보시고 쫓아내세요. 수진이도 아줌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싫다고. 싫다고. 난 걔가 싫다고. 그래도 한 번만 수진이 얘기 들어주세요, 아줌마. 네가 뭐야? 네가 뭔데 나한테 너까지 이래라 저래라야? 어? 사실은 저 현태 씨 많이 좋아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왜 포기할게요? 수진이 진심, 수진이 사랑, 그리고 현태 씨가 수진이를 사랑하는 마음,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두 사람 축복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. 필요 없어. 아줌마 이렇게 물도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어? 주사도 틈만 나면 빼버리시고 그러다 진짜 돌아가시면 어떡해요? 아줌마 좋아하는 민크코트 내년엔 안 입으실 거예요? 나가란 말이야. 나가란 말이야. 나가라고. 가볼게 아줌마. 그리고 말씀드려.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. 아줌마도 참 불쌍하다.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끝까지 버티고 계시네. 여기서 기다려줄게. 회사에 태워다 주려고. 바보야. 너 못해내면 너 진짜로 나 현태 씨랑 확 결혼해버릴 거야. 현태 씨도 인생 포기하면 나랑 결혼 못할 거 없지 뭐. 제가 잘못했습니다. 교만했습니다. 어머님이 싫다고 말씀드린 점 몹시 후회하고 있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어머님 곁에서 간호하면서 어머님 손발 닦아드리면서 어머님께 꾸준히 들어가면서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겠습니다. 뭐라고? 저도 아직까지는 어머님이 미워요. 간호하기 싫어요. 어머님 때문에 잠 못 자고 밤새기 싫다고요. 닥쳐! 닥치란 말이야. 그런데도 어머님을 못 떠나겠습니다. 어머님이 걱정돼서 어머님을 못 떠나겠어요. 전 어머님을 미워하는데 왜 어머님이 걱정이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. 어머님, 제발, 제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, 어머님. 어머님 손을 잡고 어머님 체온에 어머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. 저 어머님 손 절대 놓지 않을래요. 제가 어머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까지 저 이 손 절대로 놓지 않을래요, 어머니. 노력할래요. 어머님을 이해하고 어머님을 사랑할 때까지 저 죽을 만큼 노력할래요. 죽기 살기로 노력할래요, 어머니. 그걸 어떻게 노력을 해? 어머니. 내가 노력해서 널 좋아할 수만 있다면 나도 노력하고 싶어. 내가 노력하고 싶다고. 어머님. 나 이대로 있으면 바보 될 거고 숨도 못 쉴 거고
나한테나 니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. 그때까지 숨어서 기다려. 나 숨 못 쉬고 나 말 못하고 바보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결혼하라고. 죽은 뒤 내가 니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. 내가 내가 죽어줄 테니까. 내가 죽어줄 테니까. 난데 수진이 아무래도 회사에 못 들여보내겠다. 왜? 수진이도 상태가 안 좋고 너희 사모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. 윤주, 가서 박수진이 샘플 전부 좀 찾아와. 예. 수진 선배 오늘 못 나와요? 어. 사모님 상태는 어떠세요? 윤주, 샘플 좀 찾아오라니까. 예. 같이 가. 네. 아이고 여보 여보, 우선 내가 받을게. 헛소리 마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오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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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그러는 넌 누구야? 네, 말씀하세요. 뭐가 어쩌고 어째? 야 뱀띠! 너네가 네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? 네? 너 집 주소 불러. 아이고 여보 제발 나하고 얘기하자니까. 집 주소 불러! 끊어? 끊었어 이게. 나하고 먼저 얘기하자니까 여보. 얘 이름이 뭐야? 여보. 이름이 뭐냔 말이야.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. 어떻게 이름을 모를 수가 있어? 한 번만 용서해줘. 이걸로 그냥 덮어줘 여보. 여자든지는 알았을 거 아니야. 어? 아, 저 자기 존재가 다른 당신한테 다른 거 여자든지는 알았을 거 아니야. 어? 빌라로 가자. 아, 여보. 여보 제발 부탁이야 여보. 여기서 그냥 끝내줘 여보. 목소리가 근데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. 어? 어? 어디서 들었지?